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울음이 나온 거예요.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도록 눈물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. 내가 이게 서서히 미쳐가는구나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철수를 잃었는데 철수 엄마가 괜찮으면 그게 엄마예요? 왜 엄하게 자기한테 미친년이라는 험한 얘기를 해요? 모든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항상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항상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누군가 저 너무 죽고 싶어요.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. 그렇군요. 죽고 싶구나. 당신 지금 죽고 싶구나. 당신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무기력했구나. 지치고 탈진했나 보구나.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구나. 저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요. 자기가 얼마나 지금 팔짝팔짝 뛸 만큼 화가 나는지,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그때부터 막 얘기하기 시작하지요.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 무슨 마음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, 네 마음은 옳겠지,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듣다 보면 서로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고 서로 소리가 명징해지고 잡음이 안 들리고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죠. 그 상황에서요 사람은 뜻밖의 까닭 없는 위로를 받고요, 그래도 내가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까닭 없이 다시 들고요, 그게 사람 마음이고 그것이 당신은 옳다, 그런 무게를 온 체중을 다 실어서 하는 공감의 힘인 거죠.